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션의 발표를 맡게 된 시스코 CSS 팀에서 데이터 센터 컴퓨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스코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데이터 운영, 시스코 인터사이트 모니터링입니다. 오늘 세션은 이번 시즌에 저희가 준비한 3개 세션 중에 두 번째 세션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세션은 이제 10월 10일에 진행될 IW 정책 기능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이제 세션이 남아있으니까요. 확인을 하시고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도 뭐 편하시게 들으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Q&A 창으로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저희 패널 분들이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패널 분들이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이 확인 가능하도록 여기 올리실 때는 꼭올 패널 리스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는 제가 채팅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세션이 완료되고 나서 또 그때 질문이 생각이 나시면은 메일 주소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션이 완료가 되면 설문조사 안내 메일이 발송이 될 겁니다. 이 부분 저희한테 중요한 내용만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발표는 제가 진행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패널 리스트에는 유승만 프로와 김민석 프로도 저희와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지난 인터사이트 세션에서는 인터사이트 시작하기, 구축 부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인터사이트 SaaS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온프렘 인터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한 이 구축 모범 사례, 그리고 디바이스들을 인터사이트에 연동하게 될 이제 디바이스 커넥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데이터 운영, 장비들을 인터사이트에 연동을 하고 나면은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인프라들의 현황과 상태들을 모니터링하는 모범 사례, 또한 인터사이트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핵심 기능들을 통해서 인프라들을 운영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사이트 인프라 서비스 모니터링, 인터사이트의 모니터링 모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사이트의 프로액티브한 가이드 및 지원, 인터사이트의 텔레메트리 기능을 활용한 인터사이트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핵심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인터사이트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시스코 인터사이트는 관리되는 디바이스들의 전반적인 상태, 헬스 상태, 그리고 뭐 인벤토리의 서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통합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위젯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에서는 운영자에게 모든 인프라들이 데이터 센터에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작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의 모든 정보와 상태를 이 하나의 창에서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젯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헬스 상태의 서머리라든가 뭐 이슈 여부, 모델 서버 모듈의 이제 구성, 버전 구성, 뭐 컨트랙 상태는 완료된 게 있는지, 라이센스는 어떤 티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뭐 스토리지라고 하면 스토리지 사용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 대시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화면에서 모니터링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뭐 블레이드 서버가 됐던, 랭 서버가 됐던, 뭐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가 됐던, 뭐 스토리지가 됐던 하나의 창에서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체 환경,
내 데이터 센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 자체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위젯들을 넣어서 또는 뭐 삭제를 한다고 추가를 해서 새로운 대시보드를 만들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대시보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제 마이 대시보드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이 플러스 버튼이 보입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대시보드를 추가를 하시고 거기에 원하시는 위젯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상태의 요약이라든가 뭐 호환성 상태를 모니터링하려는 이 호환성의 상태, 서머리 등등 여러 가지 위젯들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마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반적인 오버뷰 레벨에서 모든 서버들의 상태들을 모니터링했었다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수 있게끔 인터사이트에서 인프라 유형별로 각각 상세한 내용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은 이제 서버 모듈이 있고요, 샤시, 패브릭 인터커넥트, 하이퍼플렉스 등등이 있습니다. 인프라의 서비스의 메인 서버 탭에서 이제 인터사이트가 관리하는 모든 서버의 그런 기본 정보가 포함된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기본 상태라든가 해당 서버의 계약 상태, 그리고 관리 IP 모델 또는 CPU나 메모리 이런 리소스의 용량까지 전부 다 리스트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나는 특정 서버를 모니터링하고 싶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름을 클릭하시면은 해당 서버 상세 내역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상세한 인벤터리 정보라든가 또는 호환성에 대한 이 HCL 리스트, 그리고 이벤트 등등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서버에 대한 정보들도 여러 가지 이제 탭으로 나누시게 되는데요. 일반 그리고 인벤토리, 프로파일, HCL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일반 아래에서는 서버의 이름이나 PID나 어떤 펌웨어 버전, 하드웨어 속성 등등이 포함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 서버에 대한 전면 뷰, 그리고 후면 뷰, 그리고 평면도 등등의 변경을 해서 또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뷰의 상태 오버레이를 켜거나 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측 이벤트란 아래에는 해당 서버에 대한 발생한 어떤 이슈, 소프트웨어 이슈라든가 알람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또한 어드바이저리도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 액션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 액션의 꺽쇠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해당 서버에 파워 오프를 한다거나, 파워 온을 시킨다거나, 또는 VKVM을 실행한다거나, UCS 도메인이라고 했을 때는 UCS 매니저를 실행한다거나, 또는 CIMC를 실행하는 부분, 그리고 이슈가 생겼을 때 탭케이스를 오픈하는, 이 오픈 탭케이스, 또한 특정 라이센스 티어를 설정하는, 인터사이트가 서버 별도로 라이센스 티어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라이센스 티어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 해당 액션을 클릭하셔서 Set 라이센스 티어를 클릭하시면은 별도로 계층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서버 별도로 모니터링을 했었다면은 또한 이제 서버를 모니터링 하시다가 커넥티비티에 대한 이슈가 생겼다거나 또는 클레임 상태가 어떤지를 모니터링 하고 싶으시다면은 인터사이트 디바이스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클레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이 시스템 아래 가시면 대상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대상을 클릭하시면은 모든 인터사이트에 연동되어 있는 모든 장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정 대상들의 커넥티비티 상태를 모니터링이 가능한데요. 여기 상태는
언클레임드, 그리고 클레임드, 나커넥티드, 커넥티드 이렇게 네 가지 상태로 나누시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모든 대상들의 상태가 전부 커넥티드로 나와 있다면은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커넥티드로 나와 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떤 커넥티비티 이슈가 있다라든가 또는 뭐 기존의 연결을 차단해서 이제 해당 대상을 이제 해당 페이지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언클레임드 상태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커넥터 측에서 클레임을 취소하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인프라 측에서 디바이스 커넥터 측에서 인터사이트가 이런 인프라를 관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또는 뭐 특정 이유로 인해서 언클레임드를 클릭을 했을 때 인터사이트 스테이투스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클레임드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인터사이트에서 어떠한 특정 작업을 진행했을 때 이러한 액티비티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액티비티의 히스토리를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인터사이트의 가장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러한 뭐 알람이나 어드바이저리를 제공하는 탭이 있고요. 그 옆에는 리퀘스트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리퀘스트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기존에 진행했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퀘스트가 리스트를 별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예기치 않은 요청 또는 액션 리퀘어드 상태의 요청, 오래된 요청이 없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오래된 요청이 있다, 내가 이것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터사이트의 이 REST API를 통해서 ID가 있습니다. 각각의 리퀘스트 끝에 보시면 ID가 있습니다. 이 MOID를 제공해서 오래된 요청을 취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리퀘스트 버튼 그 옆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이 알람과 어드바이저리 버튼이 있습니다. 중에 알람 같은 경우에는 인터사이트는 모든 관리 대상에 대한 알람을 추적하는 장애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뭐 연동된 장비 중에 특정 서버나 뭐 특정 하이퍼플렉스 이슈가 생겨서 알람이 발생을 한다거나 뭐 하드웨어 폴트나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알람 탭을 통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특정 서버에 들어가셔서 이벤트 아래에서 이런 알람이나 어드바이저리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메인 페이지에서는 수십 대의 장비나 수백 대의 장비로 연동을 하셨더라도 모든 이벤트들이 여기에 이렇게 취합이 돼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람 아래에 보시면은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심각도 레벨에 따라서 별도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레벨로 나눠지는데요. 모두 심각, 경고 이렇게 세 가지 레벨로 나눠집니다. 모두는 당연히 이제 심각과 경고 전부 포함된 모든 알람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심각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조치가 필요한 크리티컬한 위험, 경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나중에 조금 더 심각한 서비스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함이 되지 않도록 현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각도에 따라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만약에 어떤 특정 알람은 운영자가 일부러 진행된 이런 상황일 경우 이 리스트에서 표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알람일 경우에는 이 특정 알람에 대해서 승인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 전체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이 사라진 알람은 그 옆에 있는 승인됨 이 탭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 탭에서 만약에 또 다시 이 액티브 탭으로 표시되고 싶다 그러면은 미승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알람 외에도 또한 이 서버나 뭐 샷시나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계약 상태, 컨트랙 상태가 만료된 게 있는지 아니면 곧 만료될 게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별도의 정보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컨트리 상태 같은 경우는 뭐 계약을 할 때는 1년 단위라든가 3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인터사이트가 별도로 이제 컨트리 상태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서버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서버 리스트에도 이 컨트리 상태가 이제 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서버의 컨트리 상태가 완료돼 있는 게 있는지를 상태를 네 가지 상태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는 이제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적어도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이 액티브 상태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익스파이링 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죠. 한달 미만 이상 다음 달에 계약 만료가 예상될 때 익스파이링 순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낙허버드는 계약이 없는 디바이스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은 이제 디바이스의 계약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이제 기본 상태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제 계약 상태 정보를 가져오는 동안 뭐 오류가 발생하면은 뭐 이러한 상태로 나타나고요. 또는 방금 클레임을 한 장비에게 아직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했을 경우 이 언노운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 경우에 인터사이트는 또 24시간 후에 계약 상태 정보를 다시 가져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상태로 지금 표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감사 로그. 인터사이트는 이제 근본 원인 분석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벤트에 대한 오디트 로그를 보관해서 이제 지정된 기간 동안 이제 누가 어떤 운영자가 이제 특정 변경을 수행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트 로그의 기본적인 보존 기간은 48개월입니다.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건 48개월이고요. 하지만 이제 원하는 경우 어카운트 세팅에서 6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이제 보존할 수 있도록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설정하신 다음에 이제 가장 오래된 데이터들은 이제 삭제가 될 거잖아요. 삭제 작업이 실행되는 시간은 내일 오후 3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삭제된 후에는 이 감사 로그에 대해서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또한 이 세션 정보에 대한 관리, 그리고 뭐, 또 필요에 따라서 종료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이런 탭이 제공이 됩니다. 인터사이트와 어떤 특정 뭐 VKBM을 실행할 때 터널링된 VKBM 또 VM의 콘솔 세션에 대한 이런 히스토리나 뭐 현재 진행되는 세션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또한 또 종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세션 탭으로 이동하시면은 세션의 정보 이런 모든 세부 정보를 보기가 가능합니다. 활성 탭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세션이 나열되어 있고요. 또 권한이 이제 관리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는 세션 종료 옵션이 표시가 됩니다. 이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 세션을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이제 히스토리 탭으로 넘어가시면은 기존에 진행된 세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 분이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인프라들을 운영하시다가 특정 알람이나 뭐 특정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메일 알림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세팅에 가셔서 노티피케이션을 클릭하시면은 특정 이메일 담당자분이 이 메일을 수신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규칙당 이제 에딧 룰을 클릭하셔서 이제 추가를 하실 텐데요. 규칙당 최대 3개의 이메일 주소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어카운트당 최대 5개의 룰을 구성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관련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장표는 인터사이트 SaaS 버전을 사용하시는 이제 고객에게 유용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얘는 인터사이트 상태
각 서비스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인터사이트 SaaS의 서비스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인스턴트 히스토리 등을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사이트 SaaS 버전을 사용하신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이 필요에 따라서 이 상태 업데이트를 위해서 구독이 가능합니다. 또 메일 주소는 이 사이트 주소는 status.intersites.com입니다. 네, 그리고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인프라들을 운영하시다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직접 인터사이트 GUI에서 티켓으로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기존의 매뉴얼리 저희가 진행하던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시스코 택에 전화를 한다거나 메일을 통해서 케이스를 오픈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면은 인터사이트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케이스를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택 케이스가 오픈이 되고 나면은 로그를 수동으로 수집해서 시스코 태그로 보낼 필요 없이 또 기술 지원 진단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자동으로 또 시스코 태그로 전달이 되는 그 뒤에 작업들은 모두 인터사이트가 자동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존처럼 수동으로 내가 수집을 해서 보낼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은 장애가 났을 때 문제 해결에 앞선 시간을 상당히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고 간편하게 케이스를 오픈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액션 버튼 특정 뭐 서버 이슈가 발생을 했다. 이 액션 버튼을 클릭하시고 이제 오픈 택 케이스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얘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시스코닷컴의 이제 케이스 관리 툴에 연결이 됩니다. 케이스가 열리면 이제 탭팀은 이제 장비에 대한 기술 지원 파일을 생성해서 케이스에 첨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디바이스가 스마트 컬럼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경우에 또 인터사이트에서도 클레임된 경우 택은 서버에 대한 기술 지원 진단 파일이 생성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속 작업들은 인터사이트가 자동으로 알아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간편하게 이 프로세스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간편하고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사이트의 텔레메트리 기능을 활용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능인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프로액티브 RM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인터사이트의 이제 커넥티드 택과 연동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소프트웨어의 결합뿐만이 아니라 뭐 인터사이트에 연결된 디바이스에서 이제 얻은 텔레메트리 기능을 활용해서 위에서 특정 하드웨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런 프로액티브 RM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품 장애가 나면은 이제 로그가 수집이 되고 장애 분석이 되고 이러한 폴트는 RM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탐지가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서비스 리퀘스트와 RM이가 생성이 되어서 사용자에게 이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그 이메일에는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 포함된 이메일을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이메일을 받으시고 부품에 대한 이제 배송 주소만 확인하시면 이제 승인만 하시면은 바로 교체가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부품 장애에서 교체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됩니다. 이제 전반적인 스텝을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요. 첫 번째 스텝 1은 디바이스에서 결함이 발생하고 5분 내에 검증이 시작됩니다. 스텝 2는 결함이 플래핑 상태가 아니라든가 뭐 오래된 이런 폴트가 아님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서버 일련 번호를 인증을 수행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메일을 보내고 RM을 완료할 사용자는 인터사이트 연락처 정보를 사용해서 식별합니다. 즉, 인터사이트에서 어떠한 담당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으실 건지 이런 부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한 이메일 주소에 따라 인터사이트가 식별을 하고 이메일을 발송하게 됩니다.
추진된 진단 데이터와 소프트 결함을 그 다음 스텝에서 이제 분석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서비스 리퀘스트와 RM의 초안이 생성되고 고객에게 연락이 됩니다. 이러한 스텝으로 이제 백단에서 진행이 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품 장애가 났다 그러면은 바로 메일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 메일에서 부품 배송 주소만 클릭하시면은 바로 교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담당자 이베이를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 탭에 들어가셔서 계정 세부 사항 구성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RMA가 발생을 했을 때 연결하려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포맷은 이제 키와 밸류가 되겠는데요. 키는 auto RMA 이메일, 그리고 이제 밸류는 메일 주소가 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은 제가 이따가 데모를 보여드릴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 인터사이트에서는 사용자에게 기존에 저희가 매뉴얼리 시스코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야 했던 이 보안 공지사항, 어드바이저리죠. 뭐 필드 노티스나 하이퍼플렉스의 단종 공고를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노티스를 줄수 있게끔 이 어드바이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인터사이트에 연동된 장비에 크리티컬한 버그의 영향을 받을 때 이 어드바이저리 기능을 통해서 얼럿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공고를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뭐 공고 세부 사항이라든가 뭐 영향을 받는 장비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스템의 보안을 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업데이트나 뭐 패치를 신속하게 적응이 가능하고요. 뭐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뭐 사전에 확인이 누락되어서 이슈가 발생한 후에 확인이 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가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뉴얼리 진행을 해야 됐던 이 하드웨어 호환성 검증 리스트, HCR이죠. 하드웨어 컴패티빌리티 리스트 검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펌웨어 버전, 서버 모델이나 뭐 프로세서 어댑터, OS 드라이브 버전 이런 조합들이 시스코나 시스코 파트너에 의해서 검증된 게 맞는지를 인터사이트가 자동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에 대한 버전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뭐 OS 사용하고 있는 OS 버전, 또 어댑터에 대한 각각 버전들을 내가 입력을 하고 호환된 버전을 사용한 게 맞는 시스코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코가 추천하고 있는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일일이 매칭을 해야 됐었다면은 이 모든 작업들을 인터사이트가 자동으로 체크해 줍니다. 인터사이트가 장비가 연동되고 나면은 모든 이런 정보들을 가져와서 인터사이트와 매칭을 해서 현재 검증되지 않는 버전 조합을 실행했을 때 발생하는 이제 서비스 문제 영향 평가가 완화할 수 있는 네, 이런 시스코가 검증된 게 맞는지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사이트가 체크를 해주는 하드웨어 컴패티빌리티 리스트는 세 가지 리스트로 나눠집니다. 서버 하드웨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서버 소프트웨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어댑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렇게 나누시고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버 하드웨어가 밸리데이트로 떨어져야 이제 서버 소프트웨어, 어댑터까지 검증이 진행되고요. 또 각각의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 어댑터에 대한 호환성 상태를 네 가지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밸리데이트는 이제 이미 검증된 시스코나 시스코 파트너에서 검증되었으며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되는 상태를 이제 밸리데이트로 표시가 되고 낫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드라이버들의 조합이 테스트 및 검증된 컨피그레이션이 아니며 컴플라이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일 때는 나디스트로 나타납니다. 인컴플리트 같은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검증을 하기 위한 이 데이터들이 누락되었다거나 불완전한 상태가 인컴플리트로 나타납니다. 얘는 UCS 툴이라든가 OS 디스커버리 툴이 없는 OS에서 실행 중인 이런 서버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상태는 not evaluate는 이 HCL 기능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서버 모델일 경우 상태로 표시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모니터링 부분이라든가 뭐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인터사이트 직접 액세스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인터사이트 SaaS 버전에 액세스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온프레임 버전, 커넥티드 버전 어플라이언스나 프라이빗 버전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 동일한 SaaS 버전과 동일한 대시보드가 제공됩니다. 네, 가장 먼저 저희가 보여지는 화면은 이 인프라 서비스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메뉴의 꺽쇠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인터사이트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 여러 가지 이제 모듈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네, 인프라 서비스로부터 인터사이트 ICO라고 하는 인터사이트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터, 그리고 IW, 그리고 넥사스 클라우드,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이 대시보드 시스템, 이렇게 크게는 여러 모듈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딜리버리할 내용은 인프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디폴트로 보이는 화면은 인프라 서비스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터사이트에 연동된 인프라들의 전반적인 헬스 상태의 서머리라든가 서버에 대한 헬스 상태 서머리, 그리고 뭐 서버에 대한 호환성에 대한 상태에 대한 서머리, 호환성 부분, 그리고 패브릭 인터커넥트,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의 헬스 상태, 또한 뭐 스토리지라고 했을 때는 캐패시티에 대한 유틸라이제이션,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디바이스에 대한 컨트랙 상태, 컨트랙 상태가 완료된 게 있는지, 곧 완료될 게 있는지, 이런 것들, 또한 버전에 대한 서머리, 어떠한 버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어떠한 버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디폴트로 제공되는 대시보드 화면에서 전반적인 상태를 우선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터사이트 먼저 액세스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어드바이저리와 알람 버튼이 있습니다. 어드바이저리 클릭하시면 인터사이트에 연동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 중에 현재 시스코가 공지하고 있는 어드바이저리 영향을 받았을 때 여기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리, 뭐 필드 노티스 등등 있죠. 여기에서 특정 어드바이저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네, 여기에 뭐 아이디라든가 또한 퍼블리시된 시간, 업데이트된 시간 등등이 있고요. 현재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전부 다 서머리 형태로 지금 여기에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디테일을 보시면은 이러한 어드바이저리가 현재 인터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장비에 영향이 주는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솔루션까지 전부 다그 아래 나타나고 네, 이렇게 이 어드바이저리에 대한 이슈, 어떠한 이슈인지 서머리, 그리고 디테일, 또한 이 어펙티드에 대한 디바이스들, 솔루션까지 전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알람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액티브와 이제 승인된 탭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알람들이 취합되어 있어서 취합되어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알람을 클릭해서 승인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알람이 내가 일부러 어떤 뭐 파워 서플라이를 일부러
알람 뜨게끔 진행했었다. 그러면은 여기 승인 버튼도 클릭 가능합니다. 승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액티브 리스트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승인된 알람들은 승인된 탭으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액티브 탭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미승인을 클릭하시면은 다시 액티브 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알람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모든 서버에 대한 알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 디폴트로 보여지는 대시보드 외에도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 대시보드를 클릭하시고요. 이 마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시보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데모 환경에서 작성된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은 스토리지 별도인 대시보드, 그리고 패브릭 인터커넥트, 또는 서버,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 IW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대시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모니터링 하려는 대시보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위젯을 넣어줍니다. 여기 샤시에 대한 위젯, 그리고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위젯, 그리고 플렉스포드,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 등등, 그리고 서버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나는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에 대한 헬스 서머리에 대한 위젯을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애드 위젯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떤 특정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에 대한 위젯을 넣고 싶다. 그러면 셀렉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클러스터를 선택해 주시면 여기 애드 위젯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 디테일에 대한 위젯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젯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 A와 데이터 센터 B가 나뉘어졌을 때 나는 데이터 센터 A를 모니터링 하려는 전부 대시보드를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A에 있는 모든 클러스터를 이 해당 대시보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위젯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또한 특정 세트, 뭐 서버에 대한 세트에 대한 위젯을 전부 다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프리셋을 클릭하신 다음에 서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애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든 서버에 대한 위젯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네임을 설정하는 부분은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리네임을 클릭하시고 여기 원하시는 네임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시보드를 작성하셔서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오버뷰 레벨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었다면은 좌측에는 업그레이드 보시면은 별도 서버의 탭, 그리고 샤시, 패브릭 인터커넥트, 뭐 하이퍼플렉스 가상화 부분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버 탭을 클릭해 보시면 네, 가장 상단에는 이렇게 서머리 형태로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티컬 위험이 서버가 몇 대이고, 워닝이 서버가 몇 대인지, 헬스 상태로 지금 운영 중인 상태 서버는 얼마만큼인지, 파워 ON이 되어서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호환성 부분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등등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금 리스트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스트 중에 어떠한 특정 서버를 내가 상세한 내용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네임을 클릭합니다. 네,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제너럴 아래에서는 디테일한 정보들, 뭐 관리 IP라든가, 뭐 시리얼 넘버 PID나 현재 이 해당 서버에 대해 세팅되어 있는 라이센스 티어, 뭐 펌웨어 버전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속성값들, 이제 CPU나 뭐
UUID나 메모리에 대한 속성 값들, 그리고 이제 서버에 대한 뷰도 이제 프론트 뷰나 후면 뷰 이렇게 익스텐지를 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측에는 이벤트, 해당 서버에 대해서 발생한 알람들, 그리고 리퀘스트, 그리고 어드바이저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가 특정 서버에 대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하드웨어에 대한 폴트가 있다 그러면 패키지를 오픈하시려면 액션 버튼, 백세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오픈 패키지를 클릭하십니다. 여기에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택케이스가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뭐 특정 서버에 대해서 파워 오프를 한다거나 파워 온을 시킨다거나 이 스탠드 얼론 렉 서버 같은 경우에는 CIMC를 해야 될 경우 CIMC를 클릭하시면은 새로운 웹페이지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 CIMC 관리 툴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라이센스 티어를 내가 설정을 해야 되겠다. 여러 라이센스 티어를 가지게 될 경우 이 어드밴티지나 프리미엄 지금 프리미엄은 그렇죠? 이센셜 어드밴티지나 이렇게 별도의 라이센스 티어도 세팅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인벤토리 탭에 넘어오게 되면 CPU나 메모리도 이제 모든 메모리가 전부 다 장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댑터에 대한 인벤토리들, 그리고 PCI 디바이스 등등 이런 인벤토리 정보도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그리고 HCI, 하드웨어 호환성에 대한 부분. 현재 이 서버 C220-에 대한 서버는 전부 다 밸리데이터로 떨어져 있죠. 그 말은 해당 서버의 호환성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선 서버 하드웨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체크가 들어가고요. 밸리데이터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호환성 체크, 또 어댑터까지 인터사이트가 전부 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추천하는 드라이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OS 벤더 OS 버전을 선택하시면은 바로 추천하는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샤시와 뭐 패브릭 인터커넥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이제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전반적인 이제 포맷은 동일합니다. 가장 상단에는 오버뷰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현재 인터사이트가 관리하고 있는 인프라들의 리스트. 패브릭 인터커넥트도 UCS 도메인이나 뭐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 스탠다드한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이 패브릭 인터커넥트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한 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패브릭 인터커넥트의 네임을 클릭하시면은 네, 마찬가지로 디테일한 정보들 그리고 어떠한 포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패브릭 인터커넥트에 대해 발생한 이벤트들, 알람과 어드바이저리,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액션에서 통해서 이제 오픈 탭 케이스를 클릭하시면 케이스가 열립니다. 그리고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도 봐볼까요?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는 이제 스토리지 공간을 제공해주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헬스 상태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가상화 부분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캐패시티 러닝 얘는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의 스토리지 공간을 예측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현재 사용률에 따라서 스토리지 공간을 예측을 해주는 또 스토리지의 유틸라이제이션 특정 클러스터를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은 현재 하이퍼플렉스의 버전은 어떤 거고, 하이퍼바이저의 버전이고,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센스 티어, 그리고 스토리지 공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틸라이제이션, 그리고 그 가운데는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노드들을 지금 클릭하시면은
바로 다시 서버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있는데요.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가 이제 하드웨어 그 위에 이제 가상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호스트와 VM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 마운팅해서 쓰고 있는 데이터 스토어의 리스트, 또한 뭐 별도로 추가적으로 마운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스토어 생성을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바로 마운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Capacity Planning이라는 기능인데요. 얘가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토리지 용량을 예측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의 현재 사용 현황을 봤을 때 언제쯤 토탈 공간의 76%를 초과하게 되는지를 예상을 해주는 이런 기능입니다. 현재 저희 데모 환경에서는 별도로 뭐 스토리지 공간을 별로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혀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스토리지 런웨이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365일 플러스로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적어도 1년 동안에는 76%를 초과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얘는 현재 인터사이트 사스 버전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고요. 또그 옆에는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의 퍼포먼스. 네, 특정 기간 동안 IOPS와 스루프 레이턴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탭은 이제 헬스 체크인데요. 저희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 헬스 체크라고 하면은 기존의 HX 커넥에 콘솔에 액세스를 해서 별도 커맨드 라인을 실행하셔서 이제 헬스 체크를 진행을 했었다면은 인터사이트에서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조금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모든 하이퍼플렉스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헬스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게 액션 버튼을 클릭하시고 런 헬스 체크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헬스 체크가 바로 실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더 이상 뭐 콘솔 액세스를 해서 커맨드 라인을 실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사이트에서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헬스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가상화 부분인데요. 인터사이트 V센터를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V센터에서 볼수 있는 모든 이제 VM에 대한 정보라든가 뭐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호스트 등등에 대한 V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했었던 부분들을 똑같이 인터사이트에서도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이퍼플렉스 여러 세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상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전부 다 인터사이트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어카운트 디테일에 컨피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은 가장 아래 세트 태그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이제 프로액티브 RMA 기능, 즉 서비스 리퀘스트와 RMA가 발생을 했을 때 이메일을 수신하는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여기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키와 밸류, 키는 이제 auto RMA 이메일 되겠고요. 그리고 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사이트가 관리하고 있는 장비 중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또 특정 담당자에게 메일을 발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 notification을 클릭하신 다음에 add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룰에 대한 원하시는 네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 개의 룰에는 최대 3개의 이메일 주소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람의 심각도에 따라서 뭐 심각 그리고 워닝 그리고 인포 이렇게 별도로 또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개의 인턴 사이트 어카운트당 다섯 개의 룰까지만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세션과 어디 로그인인데요. 세션은 이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션고 만약 권한이 있다면 여기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세션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까지 보실 수 있고요. 어디 로그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어디 로그가 저장이 됩니다.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어디 로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느 시간에 어느 담당자분이 특정 변경을 실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어디 로그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바로 Q&A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인터사이트의 모니터링 베스트 프랙티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마이 대시보드로부터 별도로 이제 인프라 모듈에 따라서 뭐 소브에 대한 모니터링, 하이브리드 인터커넥트,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 그리고 가상화 탭까지 이렇게 별도로 제공이 되고요. 또한 여러 인터사이트가 제공하는 핵심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어드바이저리라든가 하드웨어 호환성을 체크를 해주는 HCL 기능, 그리고 커넥티드 탭,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이슈가 생겼을 때 케이스를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계속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 데모 동영상 포함한 슬라이드 자료나 녹화 영상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 ATX 진행되고 있는 ATX 세션은 아직까지는 슬라이드 자료나 녹화 영상을 오픈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커넥티드 탭과 이제 프리액티브 RMM 이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 라이센스나 여러 뭐 리퀘어먼트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커넥티드 탭과 프리액티브 RMM은 모두 이제 기본적인 라이센스 티어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구축 방식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SaaS 버전과 커넥티드 버치 어플라이언스, 즉 시스코 인터사이트 포탈에 연동되어 있는, 즉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구축 방식에는 지원이 되고요. 인터넷 연결이 없는 프라이빗 버치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커넥티드 탭과 프로액티브 RMM에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축 방식에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을 올려주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잠깐, 네, 지금 슬라이드에서 제가 표기된 부분이 오류가 있는데요. 다음 세션은 이제 마지막 세션, 이번 시즌의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10월 10일에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동일한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0일에 진행되는 이 IW의 정책, 기능은 이제 제가 인터사이트 인프라 서비스와 달리 별도의 유즈 케이스입니다.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라는 별도의 유즈 케이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이제 참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뭐 설문조사 안내 메일이 곧
달성이 될 겁니다. 세션이 완료가 되면은 요분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션이 완료되고 나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채팅창으로 보내드린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별도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세션도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